지난 시간 세계 3대 요리 중국 음식을 맛보러 간 달콤자매 보기 불러온다는 돈이 든 만두도 맛보고 만두와 먹으면 환상의 궁합 중국식 당냉채도 맛보았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어떤 중국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가볼까요? 이제 감자 전분을 예 충분히 묻혀주시고요. 네. 전병피 만들기에 도전한 달콤자매. 먼저 감자 전분을 뿌려주고요. 묻히고 적당량의 반죽을 밀대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쭉쭉 잘도 늘어나는 반죽. 쭉쭉 잘하는데요. 오 밀고. 달콤자매 제법인걸요? 예, 이 정도는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싸보세요. 네. 먼저 만들어진 전병피에 춘장을 고루 발라줍니다. 또 주황색이 됐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 춘장에 소스를 만들 때 고춧가루도 약간 넣으니까 그 빛깔이 약간 붉으스름한 게 나요. 매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도 계란을 좋아하니까 두 개? 두 개를 넣고 한 개, 두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추. 네. 고소한 밀가루피에 건강한 식재료들을 함께 싸 먹는 수강빙. 간단하면서도 건강 간식으로도 손색 없겠어요. 그럼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아이나, 우리 그 전에 우리가 만든 이 수강빙의 이름을 지어줘 볼까요? 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는 병아리 수간빙이요. 오, 왜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계란이 들어가기도 했고 또 색깔도 약간 병아리랑 비슷한 색이잖아요. 굉장히 귀여워서요. 아이니는요? 개나리 요정 수간빙이요. 개나리 요정 수간빙이요? 왜요? 저는 개나리꽃처럼 예쁜 수간빙을 요정처럼 예쁜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렇네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진 그런 수간빙 이름인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만든 한 수간빙 먹어볼까요? 네. 네. 맛있게 한번 먹어보세요. 네. 맛이 어때요? 이게 굉장히 건강식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좋은 야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건강식이죠. 아니, 채소가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건강한 맛도 나고 매콤해서 그런지 전혀 느끼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춘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조금 매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그런지 제 입맛에는 딱인 것 같아요. 그럼 아이니 학생은 좀 매콤하겠네요? 네. 계란은 이 계란 노른자가 약간 매콤한 맛을 잡아주면서 굉장히 예. 조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수강빙의 맛에 푹 빠진 달콤자매. 어떤 속재료냐에 따라서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중국 음식인 것 같죠?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잡고 먹으니까 더 맛있고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음에는 딴 재료도 만들어 갖고 안에다가 뭐 숙주나물 볶든가 무슨 부추를 볶든가 이렇게 넣어 먹어도 굉장히 향긋하고 맛있는 향이 나요. 아, 다른 재료를 넣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우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요리는요. 일단 먹으면서 얘기할까요? 네. 아이니가 좋아하는 면이에요? 오징어, 새우. 우와, 국물이. 우와. 자, 그럼 한번 맛을 보세요. 시원한 해산물을 넣고 우려낸 하면 한번 먹어볼까요? 네. 먼저 동물 만두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하얘요. 네.
안 매울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맛이 굉장히 깊어요. 또 이게 국물 색이 하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별로 맵지도 않고 간도 딱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매운이랑 같이 먹어볼까요? 네.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완전 맛있어요. 아, 진짜 배고팠나 봐. 아니, 이 하민이 너무 맛있어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예.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네, 이거 이 해산물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바다 하나가 통째로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예, 맞아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네. 근데 이 하면에는 좀 아픈 역사가 있어요. 중국의 긴 역사만큼이나 음식마다 사연이 깃든 중국 음식들. 하면에 담긴 역사적 이야기를 알고 나니 하면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정말 국물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시원해요, 그쵸? 맞아요. 역시 하면 최고네요. 아니, 맛있게 먹어주니 고맙네요. 350년을 전해 내려온 한글 최초의 조리서 음식 기미방을 통해 우리 전통의 맛을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동화 누름이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뭐부터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얇게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다음은 소금을 뿌려주는 건가요? 네, 소금을 뿌려요. 소금은 왜 뿌리는 거예요? 달콤이처럼 먹성이 네. 좋은 사람은 좀 굵게 말고 네. 다이어트하는 사람은 가늘게 말고 네, 저는 여기 다 말고 싶은데요. 다? 다 말면 이게 안 말려. 예. 중부님 되게 잘 마르시는데 저도 잘 마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해볼래요? 네.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너무 많이 해요.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는데. 그러면 조금 욕심을 조금, 덜어서. 욕심을 줄이고. 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중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소를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저는 조금 모양이 안 예뻐요. 약간 튀어나왔지? 네. 오, 진짜 종부님께서 살짝 만져주셨는데 달라졌어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동화 누름이가 완성됐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와. 오. 한 번. 이거. 꼭 만두 먹는 느낌이에요. 아, 안에 소 맛이 네. 만두 소 같아. 그리고 위에 걸쭉한 즙을 얹으셨잖아요. 이 즙이 맛이 예술이에요. 이걸 먹으니까 이것만 먹었으면 심심할 것 같다고 느낄 때쯤에 즙 맛이 오니까 훨씬 맛있어요. 특별한 날에만 먹을 것 같은 보양식인 이 동화 누름이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녕! 우리 조리! 맛있는 수업 시간이에요! 달콤언니! 그런데 이거 뭐예요? 꼭 상추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보기엔 풀 같기도 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알쏭 달쏭 시간이 맞습니다! 알쏭달쏭 상자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 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네. 뭔가 까끌까끌하기도 하고, 무슨 기둥이 있어요. 배추인가? 미니 배추? 향신료예요. 되게 고소한 향이 나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볶아서 여기 고추장에 넣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추장에 같이 섞어줄 거고, 오늘은 양념장이잖아요. 네. 고추장 양념장은 무조건 맵기만 하지 않아요. 그럼요. 달콤하잖아요. 네. 달콤하면 보통 설탕을 넣는데, 선생님은 오늘 특별하게 이 구운 파프리카를 껍질을 벗긴 거예요. 구운 파프리카 껍질 벗긴 거요? 네. 고추장이 좋죠? 네, 완전 향기로워요. 네. 장미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받는 꽃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크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꼭 장미를 받아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 요리를 해달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요? 받는 것보다 먹는 게 먹는 더 좋아요. 진짜요? 고추장을 안 넣는데. 어우, 신기해요. 고추장 냄새가 나는데 벌써. 매콤하기도 하는데. 매콤하기도 하고. 향기가 섞이니까. 그쵸? 네. 다채롭죠? 네. 그쵸? 장미가 들어간 향기로운 고추장. 어떤 맛일까요? 일반 고추장에서 네. 좀 더 향기로운 맛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시원하게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 다양해요. 이렇게 당근을 얇게 써니까 네.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근을 못 먹는 친구들도 이렇게 네. 얇게 썰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좀 먹어볼까요? 선생님, 그래도 생양파는 좀 매울 것 같아요. 네. 무섭겠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먹어보는 거야. 네. 언니 먹어봐. 먼저 먹어봐. 맛있어요? 응? 그렇게 많이 맵지 않아요? 그렇죠. 상큼하고 네. 달콤한 맛도 생겼죠? 네. 매콤 향긋한 비빔밥이 달콤잠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아프리카의 하리사 고추장은 맵지 않아서 어린이들 입맛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이게 보통 비빔밥이랑 다른 게 하리사 고추장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아주 다채로운 느낌이 나죠. 네. 뭔가 매운맛이면서 브로콜리 맛이 좀 더 끓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제가 직접 지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리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너무 쉽고 재밌어서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네. 너무 기뻐하시겠어요. 엄마 아빠 기대하세요.